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협의를 했고 무슨 협의를 했고 또 그 이 협의에 이 참석한 분이 누구였고 주요 발언 요지 그리고 내린 결론 뭐 회의를 했으면 이제 뭐 최종적인 정리된 결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정리하기가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때 뭐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내용을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라는 그, 아니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어떻게 회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 공식 그리고 또 회의 결과 보고는 다 장관께 해요. 또 이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럼 이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좀 보충해서. 예, 간단히 말씀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2000명을 그 의대 정원은 저희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그 대면으로 보고드린 거는 제 기억에 두 번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역 필수 의료 전략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 근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장관님 저 두 번의 저 회의 공식 회의를 통해서 2000명의 저 이 증언을 확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네.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누구가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저 차관님과 장관님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아마 이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지 정말 크게 실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지어는 뭐 특정인의 이 특정인의 성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저 결과에 대해서 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자 이 복지부의 그러면 자율적인 또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2000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이에 대해서는 더 저 하나씩 이제 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뭐 수많은 국가들이 증원을 해왔죠. 네. 해왔는데 그 증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나라마다 예, 대부분 나라가 네. 많은 곳이 한 500명, 네. 적으면 한 2, 300명 정도 매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저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네. 우리는 한꺼번에 2,000명을 한 거예요. 네. 작정을. 그게 저 적절하다고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보면 네, 외국의 예를 하나만 중장기적으로 전진적으로 증언을 예. 이렇게 쭉 안타까 한꺼번에 이제 예.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증언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일 2020년에 351명을 줄이지 않고 그 숫자가 그대로 2035년에 갔으면 만 명 이상이 증언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ECD 평균 그 인구당 그 의사 수가 지금 저희 평균입니다.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숫자가 평균에 비해서 8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만 명을 그 증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그 의사 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 입원은 45%가 증가되고 외래는 13%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만 명은 의사 수의 8.7%에 불과합니다. 강변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관님.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고등법원 판결문이거든요. 네.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피신청인, 피안구인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교육부 장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송에 성실히 임하신 거 맞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 판결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제가 여러 번 뭐 반복하거나 중언보건 안 할 텐데 이 판결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네. 2천 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자료를 내라, 뭐 검토했던 내용을 좀 내라라고 해도 거의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을 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판사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판결문에 2천 명 근거는 미흡하다. 2천 명 산출한 근거는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장관님께서 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뭐 근거도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희들이 내라고 부탁드리는 자료, 회의 뭐 일시나 회의 관련된 내용 못 내고 계셔요. 안 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만 믿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믿으면 되는 겁니까? 저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약속드린 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아, 그러니까요. 있다고.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언의 의사 증언의 일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거겠죠. 그런데 근거가 미흡하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지금 이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근거가 미흡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 요청을 독촉한 거예요. 간사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나 차관은 오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가 그냥 대충만 세봐도 20번 넘게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정작 저희 의원들한테는 여야 막론하고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위원장이 질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서울 고등법원 결정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의 또 결정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형량하여 결국은 적법하다라고 했고 신청인 적격에 있어서도 의대생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증인들의 답변에서도 2020년에도 증언을 발표할 때 과학적 근거를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네. 취지는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미 세계 보고서랑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보고서 제가 지금 간사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세계 보고서 중에 장관님 네. 근거하신 세계 보고서 중에 2천 명 늘려야 된다고 적시된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죠. 자 K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년 세계 보고서 중에 KDI 4내지 5% 그렇죠. 네. 어디 2천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해명을 장관님,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간사님이 제공하셨어요. 국민의힘 간사님이.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보고서에 2,000명 증언이 어디 담겨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관님께서 팩트 확인해 주셨죠?
세계 보고서에 2천 명 증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안 근거가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장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세계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세계 보고서 중에 2,000명 증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라고 사실관계를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참고한 것은 장관님? 네. 2,000명 쓴 돈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저희가 장관님, 참고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에 증언 규모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4 내지 5% 매년 그렇죠? 네. 자, 4 내지 5%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150명, 뭐 그 30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50명. 그렇죠? 네. 자, 나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웅철 서울대 교수 증언 규모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00명이 산출됐다라고 보기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근거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방금 비서관한테 확인했더니 아직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에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장관님? 예, 위원장님 장관님 장관님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출했다고 지금 보고 받았고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저한테 해명의 기회를 좀 잠깐 장관님이 주십시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차 장관님께 예. 여쭤본 겁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근데 좀 오해를 국민들께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네 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그게 아니죠. 네. 간사님께도 안 드리겠고 장관님께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진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한마디 좀 아니 간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 오해를 하다니요. 제가 지금 아니요.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세계보고서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냐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예, 뭘 맞습니다. 오해한 겁니까? 아니 근데 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해명을 자, 하겠습니다. 서미아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네.